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이것이 이 땅을 변화시키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대히 말해내는 자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월 14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령과 말씀.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말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를 가르쳤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윗은 죽고 사는 것이 칼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의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이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돌과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말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공부해 보십시오. 다윗은 말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시는 대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돌과 물매 그리고 그의 입에 있던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돌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은 영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계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입의 영으로 적그리스도를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릴 때 겁내지 마십시오. 혼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로 변화시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기억하십시오. 말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적극적인 고백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혀의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그것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딱 맞는 자기가 탁월하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약돌 5개를 취했고 물매로 정확하게 던져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용감함과 그 기술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상황,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돌멩이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너와 너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족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겠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고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은, 때때로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성령의 검, 레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의 검으로 원수를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입에서 검이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이 주어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말해낼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무엇보다도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두려워하게 만들며 불안해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입이 다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만 하면 원수 마귀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음들을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심을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다고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 초자연적인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와 변화와 자유와 회복과 승진과 전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말해내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며 계속해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으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말은 영의 능력을 풀어놓고 성공과 승리와 진보를 위해 나를 세워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할 때 나는 믿음이 충만한 말을 하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내 길을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말은 영의 능력을 풀어놓고 성공과 승리와 진보를 위해 나를 세워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할 때 나는 믿음이 충만한 말을 하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내 길을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